다니엘 1339, Who are you? 2024년 3월 7일,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1절을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에는 물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지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지. 아버지, 그런데 내 앞에 당장 어려움이나 내가 보기에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면 주의 모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만일 통장을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해 기억이 나지 않아 찾아 헤맬 때에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하얗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찾고 나서야 그제야 안심을 하고 휴, 안도의심을 내실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그냥 다 깡그리 잊어버리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